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품 교체 작업을 해주려고 합니다. 검정색 긴 막대가 바퀴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볼 조인트로 연결을 해놨습니다. 처음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타다 보면 점점 느슨해져서 덜렁거리게 되더라고요. 이게 은근 거슬립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을 제거하고 비틀림을 반복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장치인 유니버셜 조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스티어링 조인트, 커플링이라고도 불리지만 저는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인트는 회전하는 축이 서로 기울어져 있을 때 사용합니다. 먼저 처음에는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면 덜렁거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자전거는 핸들 축과 앞바퀴 축이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카고바이크는 축이 두 개예요.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 핸들 축과 앞바퀴 축이 서로 나란하지 않죠. 두 축이 나란하지 않으면 링크를 연결하더라도 두 축의 각도는 1대1로 대응하지가 않습니다. 먼저 핸들을 17도 정도 꺾어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두 값이 같았지만 값이 점점 달라지다가 다시 핸들을 제자리로 돌리면 양쪽 모두 0도가 됩니다. 이런 차이 때문에 관절 어디선가는 비틀림을 버텨줘야겠죠. 현실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지만 분명히 각도 차이가 생기는 게 보이죠? 2도에서 마이너스 2도 사이로 계속 비틀립니다. 이 비틀림이 결국 고정된 볼트와 너트를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. 오늘은 이 작은 각도를 보정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CNC 밀링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품을 차근차근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